어디 가려고요? 어? 꼭 집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골목길을 좀. 예. 가보세요. 약 700m 앞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일산동 부천 방향 운회전하세요. 아, 이 도로 좀 포장했으면 좋겠는데. 뭐야? 끼워줄 겁니까? 네. 전지턱이 있습니다. 그 회원님 집 주변으로 해서 네. 빌라들이나 주택들이 또 많이 모여있는 어, 네. 그, 네. 여기가 거기에요? 네, 가고 있어요. 한번 가보셔요. 한번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해보세요, 회원님. 우회전, 우회전. 네. 그건 좌회전이죠, 회원님. 네.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영상 보고 좀 공부하면 좋은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오고 네. 자기 운전 연수에 관심이 없는 분들 보면 속에서 답답한 마음이 좀 네. 생겼어요. 와,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트럭이 짐을 실지 않는데도 저기 세워놨네요. 충분히 갈 수 있겠는데요? 정말요? 저 진짜... 저 차 나가면 우리도 나갈 수 있는 거죠 뭐. 정말요? 예. 오. 최대한 네. 예, 우측으로 붙어서 이 차 또 못 나가겠네. 아, 여기가 끝인가 봐요. 예. 저 이쪽으로 나가야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형님. 저 차도 또 돌려서 나가려는데 각이 안 나오나 봐요. 저희 그럼 뒤로 좀 빼줘야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차도. 근데 이 아저씨가 전혀 이 트럭을 뺄 생각을 안 하시네요. 그러게요. 아, 망했다. 왜 망했어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망했다, 망했다. 한번 가보세요, 언니. 어떻게 나가볼까요? 일단. 예. 아, 이러면 또 이제 이거 카메라. 예, 켜보세요. 켤까요? 예. 이렇게. 그대로 핸들 두고 이제 쭉 나가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괜찮을까요? 예. 응. 왼쪽도 괜찮나요? 네. 왼쪽에 핸들 더 돌리지 마세요, 언니. 핸들 그대로 두고 네. 가세요. 이제 돌릴까요? 네. 최대한 이 트럭하고 네. 붙여보세요. 네. 그리고 나서 크게 돌아서 네. 저쪽으로 우측으로 가는 거. 핸들 이런... 또다시 원위치. 원위치. 예, 됐습니다. 그대로 가시면서 우측으로 핸들 또 감아보세요. 오. 이런 좁은데 빈자리 있으면 평행 주차해볼게요, 네. 언니. 사람들이 주차하는 야무지게 다 잘 해놨네요. 그러니까요. 이 친구 여기 코너 모퉁이에다 네. 주차하려나 봐요. 아, 그럼 저희 저쪽으로 저쪽 한 자리 있어요. 예, 한번 가보세요, 언니. 아, 여기 이렇게 차가 많은 거예요, 선생님? 이럴 수가 있나요? 이제 풀까요? 예. 왜 근데 이것저것 되게 물어보세요, 언니. 이제 불안해졌어요, 이거. 회원님 조심하십시오. 네. 곁담 나면 안 됩니다. 네. 예, 더 앞으로 전진해 네. 보세요. 이 자전거 타시는 분 통하면서 타나 봐요. 그러네요. 배운 대로 네, 해볼게요. 무슨 주차해 볼 건지 회원님 말하고 한번 해보세요. 저희 평행. 좌중좌 우중좌. 이 방법 쓸 수 있습니까? 좌중좌 이 자리에. 안 되는 건가요? 브레이크 떼세요. 네. 우중좌 써야 되겠죠. 아... 우중좌 쓰는데도 한 번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럼 여기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를? 맞췄어요. 여기 아... 보세요. 뒤끝을 맞췄죠. 뒤끝은 어떻게 뒤끝은 사이드미러를 뭐 아... 나란히 맞추면 되는데 지금 이 차가 전진주차해놨죠? 네. 네. 형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반대로 돌려요. 왜요? 네? 아니다. 우중좌. 아, 이렇게. 지금 왼쪽에 있는 차 생각해보세요. 아. 이 방법 써야 돼요. 아. 끝까지 감았나요? 네. 브레이크 떼시고요. 네. 하고, 반대편에.
그게 보여야 되는데 넘버가 아직 안. 이 친구 박을 수도 있어요. 핸들 한 바퀴 반 풀어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대로 후진해 보세요. 다시 또 핸들 더 감아보세요. 어디로요? 오른쪽으로. 이 친구 박지 않도록만 해서. 아, 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번호판 보이나요? 네. 예, 핸들은요? 원위치. 네. 그래서 어라운드 뷰가 있으니까 엄청 편하네요. 쭉쭉 더 들어가 보세요. 네. A필러랑 앞차 라이트랑 가려 보이면. 가려 보이나요? A필러 모서리랑 앞차 라이트. 라이트요? 예. 조금 더. 더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네. 지금은요? 됐어요. 예, 핸들은요? 네. 어머, 이렇게 어머. 쉽다고요? 이게 평행 주차예요. 다른 게 평행 주차가 아닙니다. 진짜요? 예. 우리 이제 네. 카메라는 안 꺼졌는데요. 네. 어디로 갈까요? 가는데 30분 걸리는데요, 형님? 아, 그거를 해야 되는데. 뭐요? 뭐지? 그 제가 선물 예. 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병원에 가야 되는데. 형님 병원은 어딘데요? 여기 바로 앞에요. 그럼 거기 갔다가 골목길 연습을 좀 더 해볼까요? 아, 네. 왜요? 또 뭐 하려고요? 아니, 거기다가 좀 미리 이야기를 해놓으려고요? 네, 그 세트가 뭘 사는 거예요? 네, 칫솔. 왜 사려고요, 그거를? 선물 드리고 싶어서. 8분이나 걸리네. 좌회전하세요. 회사까지요? 네. 그래서 우회전하세요. 일단 뒤로 가야 되죠. 살짝 뒤로 빼서 후진겨 놓고 핸들 우측으로 끝까지 감아보세요. 오른쪽이요? 예. 아. 주차칸 방향으로 브레이크 떼시고 네. 또다시 브레이크 드라이브 넣으시고요. 네. 나가는 입구 각을 열었죠. 오는 차 보고 맞은편에 네. 또 오는 차 보고 나가보셔요. 왜요? 네?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나요? 턱을 들지 않아도 돼요. 네. 오. 후진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아, 네. 이제 가면 저 차는 또 저기서 짐 내리려나 봐요. 네. 바로 가보시면 되겠죠. 잠시만요. 핸들 너무 감았어요. 뭐. 아, 네. 많이 감은 만큼 또 많이 풀어야 되죠. 네. 요런 길이 어렵나요? 네. 왜요? 않도록 주의하세요. 네? 왼쪽에는 안 부딪히잖아요. 그런가요? 네. 오른쪽도 안 부딪히죠. 제 어? 눈엔 보이는데 사이드미러 끝부분이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아. 네. 그래서 사이드미러 보시면서 네. 천천히 나가보세요. 저 차가 오고 있는데 저를 기다려 주시겠죠? 저 차가? 저 차가 들어오려면 우리가 나가야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예, 우리가 먼저 가는 거예요. 또 투싼을 발견했어요. 예, 투싼이 요즘 많이 돌아다니죠, 형님. 네. 같은 투싼 보면 마음 열리나요? 아, 네. 근데 상대편도 형님을 향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아는 길로 그냥 예, 예, 예. 여기는 왜 이렇게 포인트를 줬죠? 어디요? 이 끝에 현이도 그것까진 모르겠다. 네, 저는 사실 이거 키는 것도 사실 잘 몰라요. 이 해바라기는 방향제인가요? 네, 저희 원장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차 어디 세울 수 있어요? 차 여기 그냥 앞에다가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오. 받겠어요, 형님. 네. 예, 오줌 나올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그냥 살짝 대놓고 갔다 오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살짝 예, 제가 차에 잠시 앉아서 대기하고 있으면 되죠? 네, 네. 좋습니다. 파킹. 예. 패들 시프트는 써봤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뭐 매뉴얼 보시고 써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쓰는 거죠? 저 쫓아도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요, 둘 다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거리. 오토바이만 주의하십시오. 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착각한 연습입니다. 할 줄 알다 보니까 네. 물론 관심사가 요새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네. 대발이 영상 틀어놓고 귀팅한다 해놓고서는 한 번씩 보면서 이제 주행하다가 또 사고나 할까봐 걱정도 돼요. 있습니다. 또 골목 다니면서 평행주차 해볼까요? 네. 어디가 있을까요? 깜빡이 미리미리 켜야 되겠죠, 언니. 비에차 우리 뭐 하는지 몰라요. 저희 그럼 지나가볼까요? 회원님 앞에 우리와 같은 친구들이 있다. 속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측 깜빡이 넣고 네.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빠졌어요, 언니. 착복감 연습을 해보려고 해도 반당치가 않네. 어디다 될까요, 선생님? 저쪽 사이가 좋을까요? 입구는 보통 주차를 못하게끔 네. 이런 물병 같은 걸 많이 넣어놨어요. 네.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어디로 갈까요? 왼쪽으로 빠지면 될까요? 네, 왼쪽으로 한번 가보셔야 돼요. 너무 붙었어요 지금. 더 붙으면 긁으니까 핸들 풀어줘야 되겠죠 언니. 긴장하시고 됐어요. 브레이크 떼시고 그때 가속페달 퉁 한번 밟으면 되겠죠. 네. 오토바이는 우리가 지나가고 나야 들어올 수 있겠죠. 네.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네, 우린 쭉 직진해 보셔요 언니. 뭐 주차할 연습할 장소가 마땅치 않네요. 일단 그러면 우리 덕양구 쪽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언니? 아, 네. 예. 자꾸 실선 이렇게 넘어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언니. 아니... 저 차 옆에 붙어 있어야죠. 그러다 누군가 와서 들이박으면 과실 나온다 이겁니다. 아니, 저 차가 세워져 있어서. 갈증나요? 네. 왜요? 이 둘이 사고 날라 있어요. 보세요. 어디요? 어디요? 아. 가보세요. 싸우나요? 그런 것 같아요. 디스커버리가 왜 저러지? 저희 뒤따라왔던 그가 그 차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 깜빡이 놓고 어떻게 해야 되죠?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근데 쟤도 제 카메라 앞에서나 이렇게 여유있지 모르는 사람들이 카메라 막 수십 대 들고 있는 곳 가가지고 말하려고 하니까 어버버버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 그릇 차인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은데. 회원님 오른쪽에 너무 붙이면서 달리고 있어요. 네. 약 4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됐다가 한 번 더 밟아보세요. 좀 더 됐다가 또 다시 살짝 밟아주시면 좋습니다. 어떻다 거침없다 들어가고 앞에가 또 유령 정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누구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안 가죠. 우린 가속 페달 밟고 네. 또다시 가보셔요. 저 멀리 머리 위에 50짜리 카메라 있죠, 형님? 아, 네. 네, 잘 보시고 갑니다. 조금 더 힘차게 밟아야 네. 되겠죠. 교차로에서 막 민기적 거리다가 신호 잘리면 계속 딜레마 존이 걸릴 수 있다는 거.
네. 미니골 가보셨어요? 네. 세시가로 갈 때 저기 추천해 줄 만한 식당 있습니까? 다 맛있습니까? 그 깜빡이 미리 넣으시고 이차 보내고 갈게. 가세요. 가서 받을 거. 피노라고. 예. 뭐 그 파는 데인데요? 스파게티. 스파게티. 네. 여님 스파게티 좋아하세요? 아니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 한식파여가지고. 달려볼게요. 그럼 이거는 저는 언제? 올라가요? 7월 말이나 8월 중순 나오겠죠. 지금 찍어놓은 사람이 많아서. 빨리 보고 싶다고 하면 편집자한테 이야기해서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천천히. 와, 틀어. 와. 칼치기 하네. 바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저런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옆에 디스커버리 이거 화딱지 났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양반이에요, 그 사람 쫓아가고 욕 안 해서. 방금 저 행동을 이 사람 보고 야, 이거나 먹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다 부딪히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거울 윗부분에 네. 뒤에 차량이 좀 보일 정도의 안전거리가 생겼을 때 네.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저희 아빠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님만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네. 예, 지켜야 될 조카가 아니라 아들도 네. 있어서 예. 저희 그냥 여기서 들어가야 될까요? 추월할 수 있긴 있겠어요. 앞에 화물차 추월한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추월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갑자기 잘 되면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확 늘어나잖아요. 네. 그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그때마다 은미님이 지켜줄까 아니면 그냥 팔짱 끼고 계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드려야죠. 좋습니다. 우리 이제 내려가는 데 있어서 이 도로가 왜 세로로 파져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세로요? 예, 도로 길을 파놨잖아요. 저희 하이패스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네, 하이패스. 하이패스. 아, 이쪽이 아니죠. 잠시 후 통일로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왼쪽 방향입니다. 하이드롤릭 현상이라 해서 수막 현상을 만들어놨어요. 너무 요금 8,000m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진짜 나중에 이 영상 또 봐요, 언니. 네. 8,500 원입니다. 입이 바짝바짝 말리네. 일부러 이쪽 붙여놓은 거죠, 언니. 여기 에어백 있죠? 네. 왼쪽 방향입니다. 차선을 그냥 얘가 맞춰주지 않을까 하고 크게 그걸 안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다 쭉쭉 끌죠. 아, 예. 저 앞에 은색 차요? 왜 저기까지 나가서 있지? 사이에 껴버렸네. 저 친구는 저렴하면 저 위에 머리 위에 신호기가 빨간색이잖아요. 네. 저기가 신호 대기하는 구간이 아닐 텐데 오늘 뭔가 많이 알려드리지 못해서 제가 또 아니요. 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아, 저는 우리 주차 네. 너무 그래도 이런 느낌을 해볼 수 있겠다. 이때까지 왜 그렇게 연습을 해볼 법한데도 어라운드 뷰만 님이 시선을 놓고 그렇게 했는지. 왜냐면 그렇게 하면 실력 향상도 안 되고 형님이 주차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다 똑같은 차로인 것 같아요. 합류될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빠져야 둘 다 합쳐집니다. 우회전하세요. 우회전? 우측 깜빡이. 브레이크 밟고. 차 뒤로. 네. 제가 브레이크 밟고 있죠, 형님. 네. 저는 가속 페달을. 큰일 나요, 그러다가. 네. 약 2km 앞. 뭔가 또 막혔나? 트럭이 왜 차로 변경하지? 앞차들 전부 다 깜빡이 놓고 있네요. 왜요? 차선이 없어지네요. 아. 네, 검정 스포티지 뒤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어휴, 끼어들기도 스무스하게 잘 하시네요.
술잔 비우듯 제가 해드린 칭찬은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말고 네. 많이 비우시는 것이 좋겠어요. 네. 제가 오늘 사진을 나중에 몇 장 더 찍을 건데 이 투싼이 이 상태 그대로 저 만날 때까지 보존하는 것도 네. 회원님의 재주일 수 있겠죠. 4,000만짜리 소모품은 없습니다, 회원님. 네. 잘 관리해야 제 돈 받고 팔 수 있어요. 네.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오. 이어서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벌써 왔다고? 네. 아, 저쪽 와. 왜 제가 땡볕으로 또 가라 그러지? 안에 지상에 자리가 하나도 없다. 전용매를 종료합니다. 이런 기분 처음인데. 머리 붙이시고, 언니. 네. 목에 네, 담 내리겠어요. 네. 천천히. 이 정도면 되겠죠? 핸들 풀어주시고, 네. 저처럼 평행대기 한번 세워보세요. 네. 여기 한 대 더 되려나? 아, 더 돼요. 됐습니다. 됐을까요? 뭔가 익숙하지 않고 조금 서툰 느낌이 드는데 현차 꼭 안 네. 같아요. 네. 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이제 시도 끄면 될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